자, 그다음에 이번 세 번째 시간은 여러분 283페이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거 시험 문제 잘 283페이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점유권에서는 그래서 그앞 시간에 했던 점유 이론과 그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반드시 시험 문제 출제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점유자라는 것은 비정상 점유자다. 회복자는 이런 진정한 권리자, 진정한 권리자다. 그럼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갑 물건인데 갑이 진정한 권리자다, 그죠? 진정한 권리자인데 갑 건데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다. 그럼 일단은 점유하면 추정하니까 을이 입증할 필요 없고 요 비정상 점유자다, 그죠? 근데 어쨌든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갑이 진정한 권리자, 회복자가 입증했습니다. 자. 자기가 정당 권리자다 하는 걸 입증했습니다. 입증했는데, 을은 이때까지 갑의 것인 줄 모르고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 것으로 오신하고 점유한 선의 점유자라는 게 판명됐다고 그래?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무슨 수치권이 있다? 과실 수치권이 있다 하는 말. 그럼 만약에 어쨌든 회복자가 입증하면은 자, 비정상 점유자 을은 선의다. 선의다 하는 것은 갑의 것인 줄 모르고 오신하고 그죠? 자, 그러면 선인 경우는 물건만 돌려주고 이때까지 자기 것도 아닌데 사용료 사용했잖아요. 사용료 안 준다. 이게 선의 점유자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 수취권이 있다. 그러면 선이기만 하면은 잘못이 있어도 됐습니까? 잘못 유무는 묻지 않는다. 그럼 어쨌든 선이기만 하면은 과실이 있어도 선이기만 하면은 물건 돌려주고 무슨 료안 준다? 사용료 안 준다. 그걸 선의의 점유자 과실 수취권이 있다 하는 거하고, 그럼 수취한 과실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선의의 점유자 과실 수취권 이런 말 하면은 이득 부당이득 반환 이런 말 너무 틀립니다. 이득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다. 자, 근데 선인데 어쨌든 선이기만 하면은 물건만 돌려주고 사용료 안 준댔죠. 선이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 근데 자.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선의기만 하면 사용료 안 주는데 수취한 과실에서는 이득, 부당이득 되지 않고 근데 잘못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가 잘못이 있어가지고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회복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다. 회복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행위가 성립하면은? 불법행위가 성립하면은 점유자에게 잘못이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 선의의 점유자 과실 수취권 범위 안에서는 이득, 부당이득 하면은 X, 있다 없다? 없고. 근데 점유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는 회복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요즘 악의는 거죠. 악의는, 악의의 경우에는 악의라든가 폭력, 음비한 점유는 여전히 악의로 봅니다. 수취한 과실은 반환해야 되고 소비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는 뭐 해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 하는 거. 됐습니까? 자, 악인데 중요한 것은 악인데 잘못 없이 못한 경우, 없이 못한 경우, 다시 없이 못한 경우는 물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악인데 됐습니까? 과실이 있는 경우는 됐습니까? 과실이 있는 경우는 불법을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근데 악인데 과실 없이 못했다 물어주지 않고, 근데 과실로 못했다. 잘못으로 과실로 수취 못한 경우, 수취 못한 경우, 못한 경우는 보상 의무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근데 악인데 없이 못했다. 없이 못했다. 없이 물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과실로 못한 경우는 물어준다 하는 거. 그거 하고. 근데 고의 과실이 있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이걸 선의의 점유자 과실 수취권 하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요것만 나왔는데 요즘 악이 이걸 가지고 잘 논다. 그냥 악이다.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고
그다음 수취한 과실은 만약에 자기 손에 진 게 있다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고 소비나 과실로 훼손한 경우도 물어주고 됐습니까? 근데 못했다 수취 못했는데 악인데 과실 없이 못했다 물어주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과실로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물어준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어쨌든 선인은 사용료 안 주고 악인은 사용료에다가 뭐 만약에 썼다 과실을 수취하고 손에 징계 있다 됐습니까 물어주고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하고 근데 악인데 수취 못했다 잘못 없이 못했다 물어주지 않고 됐는데 악인데로 못했다 뭐한다 물어준다 하는 거 불법에 잘못이 있어서 불법에 성립하면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이렇게 물어주고 그럼 선인은 사용료 안 주고 악인은 사용했다 사용료에다가 이자 붙여서 악인데 사용한 게 없다 잘못 없이 사용한 게 없다 물어주지 않는다 근데 악인데 과실로 사용한 게 없다 뭐한다 물어준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고 자 근데 어쨌든 선이든 악이든 선인은 사용료 안 주고 악인은 사용했다 사용료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주는데 선이든 악이든 가지고 있다가 훼손됐다고 점유자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훼손됐을 때 물건이 지금 멸실 훼손됐을 때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하면 현존이 그럼 자주라 하더라도 악인 경우는 모든 손해 타주인 경우는 선이든 악이든 모든 손해 그게 딱 한 개만 훼손됐다 점유자가 뭐 선의 점유자일지라도 가지고 있다가 훼손됐다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하면은 현존이고 그 외에는 훼손된 거 전부 다 물어준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고 세 번째 자 이렇게 점유자가 선의는 사용료 안 주고 악인은 사용료에다가 사용했으면 이자 붙여서 주고 악인데 사용한 게 없다 잘못 없이 사용한 게 없다 물어주지 않고 잘못으로 사용한 게 없다 뭐 보상 의무 있다 하는 거 그다음 훼손됐다 선의의 자주 현존익 그 외에는 모든 손해 이렇게 물어주고 줄 거 주고 자 점유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비용 들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203조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203조 선의악이 모두에게 인정한다 어쨌든 점유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비용이 들었습니다 자 필요비와 유익비 필요비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인데 자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한 경우 사용한 경우는 청구할 수 없답니다 자 통상의 필요 자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은 사용한 사람이 부담한다 그래서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필요비는 항상 전액 청구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자 유익비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100만 원 지출했다는 영수증이 있는데 남아 있는 게 없다 유익비 청구 못합니다 100만 원 지출했다는 영수증이 있는데 남아 있어야 되는데 현재 평가해 보니까 130만 원 평가되더라 누가 회복자 지금 누가 청구합니까 점유자가 청구하죠 도둑놈이 청구하죠 그럼 회복자가 주는데 회복자는 많은 거 적은 거 든 영수증이 있는 거 100만 원 자 100만 원 지출했다는 영수증인데 평가해 보니까 70만 원 평가되더라 회복자 얼마 70만 원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유익비는 회복자가 선택 자 여기서는 회복자라고 하지만 여러분 다른 데서는 누가 선택하냐면 소유자가 선택 여러분 임차인이 유익비 청구합니다 임차인이 유익비 청구합니다 누가 선택하냐면 임대인이 선택합니다 들어간 돈과 남아있는 것 중에 큰 거 적은 거 누가 선택한다 임대인 소유자가 자 전세권에도 역시 유익비 산청권이 있는데 누가 선택하냐면 전세권 설정자 그럼 여기서는 회복자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됐습니까 임대차라든가 전세권에서는 누가 소유자 설정자 임대인 쫓아 점유자가 청구 청구는 점유자가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유익비는 법원으로부터 기간 연장받을 수 있다 하는 거 필요비는 기간 연장받을 수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필요비와 유익비 요 두 개는 언제 회복자로부터 회복자가 입장해서 물건 돌려달라고 하면 회복자로부터 무슨 청구받은 때
반환 청구 받은 때 비용 달라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요 지금 203조는 비정상 점유자입니다. 자, 근데 갑의 집에 을이 임차인인데 됐습니까? 626조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는 무슨 시? 종료 시에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요 임차인은 지금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203조에 의하여 하면 틀립니다. 626조 필요비 지출 즉시 유익비 종료시고 요거는 지금 도둑놈이 청구하는 거 비정상 점유자가 청구하는데 필요비든 유익비든 둘 다 회복자로부터 반환 청구받은 때 이런 비용 달라 할 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하면서 자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꼭 있습니다. 어떤 책이든 286페이지 그죠? 자 286페이지입니다. 공부할 때는 그죠? 재밌게 힘차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합격합니다. 근데 항상 공부하는 데는 공부할 때는 됐습니까? 항상 힘차게 열심히 그 다음에 기가 충만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합격하지 공부하는데 힘들어하고 공부하는데 그 굉장히 어떤 기가 없이 공부하면은 여러분 합격 될 것도 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가 항상 충전하게 기가 차게 공부한다 그지? 자 286페이지 갑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설명 중 옳은 것 이렇게 작년에 나온 거죠. 자 주어 선의 점유자는 주어 끊고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 자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 기본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거 그지?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이행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자 해제되었다. 해제되면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되죠.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해제된 거는 이행지체로 해제. 이행지체로 해제된 거는 요거는 선의의 과실수취권하고 관계없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이행지체로 해제된 경우는 해제는 선악불문하고 전부 다 원상회복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돈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뭐 이자 사용한 경우는 사용료 받은 날로부터 무슨요? 사용료 그래서 과실취득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이행지체 동그라미 해제된 경우는 사용료 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돈 돌려주는 경우는 돈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실수취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아기가 훼손했다. 아기가 훼손했다. 선의의 자주해야 현존이고 아기는 뭐 모든 손해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는 자 유익비 선택 누가 선택한 데 있습니까? 회복자, 소유자 선택해야죠. 점유자 선택에 쫓아 틀렸죠. 자, 5번 갑니다. 무효인 매매 계약의 매수인이 주어 끊고 목적물의 필요비를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무효인 매매 계약의 매수인이 목적물의 필요비를 지출한 후 목적물의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자 행사 당시의 소유자 무슨 당시? 행사 당시의 소유자 점유자인 매수인은 누구에게? 현재 그럼 누가 돌려달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소유권 이전돼 갖고 양수인이 달라 하지 않아요? 그럼 양수인에게 비용 달라 할 수 있다 하는 거 좀 어렵습니다. 그죠? 뭐,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290페이지로 가서 대표해제 갑니다. 점유권인데. 자, 갑으로부터 가옥을 임차여 점유한 을이 병에게 을을 병이 불법으로 몰아매고 그 가옥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을이 임차인인데 을을 몰아내고 누가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럼 갑은, 그러면 을은, 자, 을은 점유권을 가지고, 을은 점유권을 가지고 임차권을 가지고 병에게 점유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역시 간접 점유자로서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갑은 병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 갖지 않는다고 하고, 갑도 간접 점유 있죠. 갑은, 그죠? 갑은 임대인으로서, 소유자로서 간접 점유,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 갖지 않는다고 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3번. 병이 침탈한 후 1년이 경과하면은, 여러분, 점유권은, 여러분, 빼앗겼다. 점유권이 있습니다. 빼앗겼다. 점유권 몇 년까지? 1년. 1년 지나면 이제 점유권을 가지고는 행사 못하고, 본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병이 점유를 침탈한 후 1년이 경과하면 어른 병에게 점유권을 가지고는 행사할 수 없고, 만약에 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본권이 있으면 본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어리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은 이상 병에 대하여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가지 않는다.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물권적 청구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하거나 대항요건 갖추고 있으면 방해 제거나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 이거. 자, 그다음에 여러분 아까 점유권하고 본권하고 완전히 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갑이 을을 대상으로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패소했단 말이죠. 다시 본권을 가지고 소송 제기하더라도 이중 제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중 제소가 되지 않는다. 그죠? 왜냐면 점유권과 본권은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질이 같다라고 하면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 제기 패소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중 제소 금지. 근데 점유권과 본권은 완전히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 제기했고 패소했다더라도 다시 본권 가지고 소송 제기하더라도 이중 제소가 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아까 그죠? 을을 대상으로 말소의 소를 제기해 가지고 패소했다. 다시 무슨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의 소 제기하는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소 소송과 진정 명의 회복의 소는 성질이 같다. 성질이 같다. 그래서 이거는 이중 제소가 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거기에 어디 있냐면은 290페이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양자의 소는 전혀 기초를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 그러면 완전히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오직 점유권을 가지고만 재판을 해야지 본권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재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291페이지 메뉴에 점유에 기인한 소는 오직 점유권을만 가지고 소송해야지 본권을 가지고는 소송 제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점유자의 자력구제. 그럼 자력구제는 우리 그저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 자력구제 쭉 설명하고 있는데 뭐 그 별 볼일 없고 우리 시험에서는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는 거 직접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이 있지만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지만 자력구제는 없다 하는 거. 막 그런 것 여러분이 그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292페이지 준점유는 여러분 점유는 손대고 있는 거죠. 준점유는 손대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지배. 손대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그럼 손대고 있지 않는 거 어떤 겁니까? 지역권, 저당권, 채권, 주식. 다시 합니다. 준점유는 손대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지배 행사하는 거. 어느 거? 지역권, 저당권, 채권, 주식. 꼭 기억합니다. 다시 합니다. 뭐 지역권, 저당권, 채권, 주식. 그죠? 이런 채권, 그죠? 지역권, 저당권, 채권.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 손대고 있지 않은 거. 이걸 준점유라. 준점유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 대상은 어떤 거냐면 요 가끔씩 잘 안 나오는데 지역권, 저당권, 채권, 뭐 주식
무친상권 뭐 이런 거지. 이런 것들이 준점유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중에 있고 293페이지 대표이제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점유의 기회난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완전히 다르다 했잖아요. 점유자는 소유사로 선입형은 무과실만 과실없이만 과실없이 무과실만 들어있지 않으면 됩니다. 공인하게 추정한 것으로 만다. 어? 2번 맞다 그죠? 3번 전후 양시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죠? 예, 전후 양시 좀.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인의 행사는 적법히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전세권자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물건을 점유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점유하게 한 자, 간접 점유자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됐습니까? 3번이 아니고 몇 번이다? 1번 하는 거.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점유권은 오직 점유권만 가지고 재판해야지 본권에 관한 걸 가지고 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틀린 건 1번 되겠습니다. 그죠? 예, 1번 되겠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3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데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 3번도 맞습니다. 3번도 맞고 4번도 맞고 5번도 맞고 틀린 거는 몇 번이다? 1번. 몇 번이다? 1번. 어? 그래서 뭐 답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넘어갑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